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곧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하잖아. 학생들이야 방학에 놀거나 공부하거나 할 게 뻔하지만 과연 선생님들은 그때 뭘 하게 될까? 일단 학교에는 꼭 남아있어야 하는 인원이 필요하거든.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장, 교감 선생님은 학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의 유지 보수를 진행하게 돼. 또 과목별 선생님들은 방과 후 수업이 있다면 방학에도 학교를 나와서 수업을 하시지. 그리고 연수를 가기도 하는데 학교 폭력, 감염병 예방, 다문화 교육 등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여러 가지 연수를 방학에 몰아드는 거야. 3학년 선생님의 경우 대입이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학생들의 생기부를 작성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 상담을 진행해. 또 본방학 같은 경우는 1년의 교육과정을 세워야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엄청 바빠지지. 이렇게 보면 학생들한테만 방학이고 선생님들한텐 그냥 일하는 달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의 가장 큰 업무가 수업이라서 방학엔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져. 따라서 학교에 출근하는 것도 모든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돌아가면서 출근하는 경우도 있지. 그럼 남는 기간 동안 여행을 가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푹 쉴 수 있는 거야. 다들 방학에 하는 방과 후 수업 싫어하잖아? 그거 선생님들도 진짜 하기 싫어.